쳐라. 아, 역시 갈치는 눈맛이야. 예. 네. 좋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갈치 왔어요? 통영 온누리호 유명한 순서죠? 자, 현재 시간이 4시 반입니다. 물론 낮에도 고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게요. 짧은 갈치의 경험상 아직도 멀었습니다. 집어든 켜지고 저녁 먹고 아직도 멀었으니까 초보 조사님들은 사무장이 일을 해놓고 한 바퀴 돌 거예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부평25시 사장님하고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왔는데 제 생각은 저 멀리는 해무가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기온이 많이 올라갔으면 해무가 좀 없을 거다 하시는데 제발 해무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무 없으면 어느 정도 조과는 꼭 나온다고 뭐 거의 정석처럼 그러시니까. 근데 뭐 그래도 안 물어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원체 꽝조사라서 끝에 핀도리를 좀 달았어요. 이거 출처 준비하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도와줬습니다. 끼워주고 제가 슬리버 앞잡기로 찝고 1m 30으로 목줄을 커팅을 했어요. 헌사에서 주시는 게 7단 8단 기둥줄인데 그거 말고 오늘은 10단 채비 한번 써보게요. 그거 말고 이 정도면 됐으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제가 이런 걸 써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모차르트가 로드를 참 잘 만드는데 미보산업이 거기서 갈치로드의 결정체? 저보다 갈치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도 전평이 나 있는 낚싯대를 또 주셨어요. 그게 하백도입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작년에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힘새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영상을 쓰질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영상 속에서 노출을 하게 되네요. 자, 처리가 준비되신 분은 지금 바닥 쓰시면 48m입니다. 이거 얼마 안 되네? 47m, 48m를 저녁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준비되시면 바닥에서 3m 띄우십시오. 3m. 그럼 45m 들이시란 말씀이시네요? 5월달, 6월달, 7월달 낚시는 자기 마음인데 참지를 하면 안 됩니다. 참지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굳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가만히 박아두십시오. 그럼 미끼가 떨어졌다 싶으면 올리시면 됩니다. 자, 하백도 2입니다. 작년에 써서 사용의 흔적이 있습니다. 많이 다니시다 보면 조황의 욕심도 있고 장비의 욕심도 또 생기는 게 낚시꾼들의 인지상정 같은 마음입니다. 편법이 좀 되고 하다 보면 장비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때 돼서 이런 거 쓰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갈치낚시 초보라서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장까지 하면 이게 길이가 총 5m25인데 연장되는 오늘 같은 날은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미끼는 앞뒤로 다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저 뒤에까지 와가지고 저 미끼가 가는데 앞뒤로 보면 냉장 안에 미끼 음료수가 다 있습니다. 태양대로 가서 갖다 주시겠습니다. 릴은 3000번 릴 2피스씩 2단 2단 해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보면 갈치 선사는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이 권총 손잡이라는 건데 이것도 선사에서 거의 대부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잭 연결하고 집어등은 거꾸로 불빛이 바닥 쪽으로 가게 맨손으로 꽉. 2호 핀도레 무시무시하죠 크기가. 기둥줄 연결합니다. 제가 로드벨트를 갖고 온 이유가 정리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너무 짧게 하면 안 되고. 잡혔어요? 벌써? 와. 뭐예요? 오. 와. 원키 원키. 저 완전 풀치는 아니야. 완전 바닥층에서 한 마리 물었나 봐요. 오, 이거 잘 풀러야 돼. 한쪽에 기둥줄에 걸어놓고 잘 풀러야 돼. 잘. 골치 아픕니다 이거 엉키면. 자, 제일 끝에는 추
이거를 혹시 이제 캐스팅하면 여기를 자꾸 던지는 거니까 이 밑에다가 연결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부터 이제 또 문제지. 반대로 하면서 이제는 바늘을 연결해 줘야 되니까. 자, 세 개. 자, 일곱 번째. 와, 7단하고 진짜 차이 많이 나네요. 갈치는 미끼 싸움이다. 예쁘게 예쁘게. 근데 뭐 오랜만에 썰어서 뭐 예쁘게 나오는지. 이야 진짜 어렵네요 이거. 진짜 미끼 예쁘게 썰기가. 자, 사무장님 짬 차이가 칼질에서 차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선장님께도 한번 배워보고 하얀색 공주신 신으시고 저 북경 25시 사장님 다릅니다. 저같이 초보하고는. 저는 이거 쓸 수 있는 거 몇 조가 없어요. 자, 미끼는 예쁘게 예쁘게. 아, 뱃살, 뱃살 쪽. 그래서 칼이 잘 들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뱃살 쪽 삐져나온 거 조금 다듬어주고 손가락 마디 하나 두께 가급적 대각으로 좀 길게. 어우, 벌써 입질 들었어. 몇 개. 등쪽 한번 끼고, 집어넣어서, 배쪽 한번 끼고. 갈치도 손이 빠르면 좋은데, 급하게 마음먹으면 진짜 안 하니만 못 하더라고요. 느긋하지만, 꼼꼼하게. 말이 쉽지, 그게. 그리고 순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내릴 때. 자, 처음엔 방아. 자, 채비 정렬 때는 처음에 방아. 자, 첫 캐스팅이 끝났습니다. 드랙 조절하고. 자, 뭐야? 20m가 바닥이요? 자, 바닥 체크를 다시. 자, 바닥이네요. 25m가 바닥입니다. 안 내려가 이거? 3m만 딱. 같은 초보로서 꼭 준비하셔라. 이렇게 갈치나 한치, 밤분어, 화살초 고징어 이런 거, 밤낚시, 밤선장 낚시에는 장비는 렌탈해도 되고 몸만 오셔서 비용만 지불하시면 채비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멀미약 꼭 준비하세요. 멀미약. 낮에는 멀리 보고 내가 저 섬 쪽으로 보면 내 시각이랑 평행 감각이랑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데 밤에는 멀리 볼 데가 없어. 또 초리대도 보고 있어야 되니까 멀미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꼭 멀미약 챙기세요. 칼도 바꿀 때가 됐네 이제. 모차르트 8초 이카메탈 금형 이지스. 그래요? 밥 시리시 되면 한 시간 같이 이제 사요. 네. 몰리거든. 먼저 오면은. 한 그때 사요. 한 15m, 10m 이렇게 가지고 흔들면은. 안 맞춰. 오. 지금 뭐야? 예. 내 손만 아프지. 심심해서. 아, 그렇지. 20m를 빼야 되는구나. 채비 길이 빼고. 아이, 너무 일찍 피니까 재미없네요. 해 떨어질 때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예. 예. 가을이 재밌었는데, 진짜. 저 굴뚝오리 생각하실 때 막 방해해야 돼. 그
1,500번의 경험으로 1,000번은 되지 않을까. 아예 그냥 갈치 잡으면서 살았던 양반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네, 자꾸 방해해야 돼요. 오, 왔어. 자, 저도 한 마리 왔습니다. 오호, 그래. 풀치 한 마리 왔어요. 해 떨어질 지금 되니까 이제 입질 한 마리 했네. 자, 미끼 갈아줄 겸. 그냥 뭐 집어대서 물은 것도 아니고. 으쌰. 와, 맨 밑에 거네. 오, 괜찮아. 풀치 치고. 계신 했죠?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요? 와, 대. 아까부터 되게 무서우세요. 해변대로 가죠? 50, 51m 그렇겠네요. 채비 길까지 하면 작다. 형님 이거 방생함 사나요? 넣으세요. 그죠? 네. 이따가 미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이지 조금 넣네. 오, 벌써 방쿠린이고. 어깨 찼네. 어, 그래요? 저도 던져야 되나? 던지는 게 겁나가지고. 으쌰, 으쌰, 으쌰. 여섯 개. 요거 하나 웃긴 것 같은데? 내려가면서 툭툭툭 치더라고. 죄송합니다. 어?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으쌰! 이지는 넘었으니까, 카운터. 어우, 왜 이렇게 많아? 사무장님, 빵! 벌써 만쿨이라 안 되겠어. 어, 감사합니다. 무지 좀 해. 고맙습니다. 어디다 놓쳐서 되니? 여기? 예. 벌써 망쿨이니까, 선생님, 여기. 예?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내가 옷 좀 사먹으면 안 돼. 맞출다. 장가집 간다고 가네. 선생님 오늘 날짜도 나와요. 장가집 간다고. 오, 삼지 삼진대 꼬리를 잘라 먹었네. 그럼 밑에 갈치가 잘라. 예예, 같은 갈치가 먹는 게 꼬리 잘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몸통 중간에 물거나 대가리 물면 한치로. 털을 너무 세게 물고 가서. 형님, 미리 쓸어놓은 거 좀 마르면 안, 상관없는 거예요? 비린내만 안 빠지고. 아, 자, 저녁 시간입니다. 7시 반 정도 되니까. 어우, 푸짐하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선상에서도 이렇게 개인 배식하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형님 갈치배 봐. 와, 엄청나게 나왔네 진짜. 수십 대. 1인대도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저 봉돌 진짜 특허 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데요? 저거요? 예. 좀 보완을 해야죠. 그러니까 품질만 좀 불 잘 들어오게 개선하시면. 저거요? 산 거예요. 기성품에 기성품. 특허 내는 거예요. 아, 나 참나. 네 번밖에 안 나온 놈이라고.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이쪽으로 놓으면 되니까 여기 앉아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아, 굳이 그러시다면. 아, 바다 바람 솔솔 불 때 이거 뜨거운 거 보니까 이것도 별미네. 아, 오늘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씨. 아하, 참. 어? 야, 이게 이렇게 휘둘러야 되나 봅니다, 이게. 턱 던지니까 안 되네. 캐스팅도 쉬운 게 아니네, 이게. 9시부터 물돌이라고 하시니까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와, 갈치배들 진짜 엄청나게 나와있네요. 400도가 힘새는 진짜 이쁘네요. 입질 파악이 굉장히 잘 돼요. 눈맛은 좋다. 이게 완전 풀치 같은데. 캐스팅 연습할 겸. 어? 왜 윗바늘을 물었지? 아이고.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어, 지랄. 뭐라? 지랄을 해요, 지랄을. 달려있는 놈이 몸부림치는 건지 입질을 계속 하는 건지. 자, 고리가 살짝 떴습니다. 5m는 7m 올리고 7m 올리고 이제 7m. 그럼 뭐 그만해서 좋습니다. 그래도 또 있네.
끝이는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 이번엔 정리가 안 됐어. 그냥 퐁당퐁당. 역시 갈치는 눈맛이야. 갈치맛인건데? 네, 좋아. 풀치가 그렇게 힘을 썼냐? 아이고, 이건 미끼우이네. 오우, 좋아. 씨, 그래. 오, 이야. 돈 다 갖고 와! 이야. 잠깐 사진 한번 찍어. 와, 형님, 이거 사지 되겠는데? 야, 사지 되겠다. 들어봐. 아, 들어봐. 아, 3.5인가? 3.5지. 아, 좋아. 콜라보이 한 번. 콜라보이. 오, 이거 사지 되겠어? 사지. 오, 사지 나왔어요. 낚싯대가 심하게 박았어. 이야. 풀치, 풀치, 풀치 사지네. 10m요. 예, 예. 2m, 3m, 뭐, 이렇게 계속 올렸어. 와, 오늘 조항 좋아요. 지금 그 바닥에서 7m에서 10m 사이에 무는데, 바닥에 100m 바닥 올렸다고. 계속 오죠? 바닥 10m입니다. 와, 이거 뭐야? 아니, 아니, 메퉁이, 메퉁이. 냄새 엄청나요, 저. 물진 않는데 냄새 엄청나게 나. 형님, 오늘 해모 안 끼니까 진짜 대박이다. 와. 게임이 짱이야. 자, 여러분, 부평 25시 사장님이세요. 오늘 사실 캐스팅 배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쁘면 캐스팅 못 배우겠어. 지금 한두 마리 달려있어. 어우, 또 왔어. 어우. 예, 어우. 입질이 그래, 시원시원하게 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것도 거의 다 뜯어먹었어. 아까 생각을 한 100번 하시더니
빨리 던지는 거 잘하시죠. 세게도 안 던지는데. 야, 오늘 날 잡았어요. 그러니까 형님, 나 오늘 세 자리 채울게요. 초반에 벌써 이러니, 이거. 자, 바닥에 널린 거 밟아서 헝클어지지 않게. 그래서 장화를 신고 오라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바닥에 밋밋한 게 아니고 좀 물퉁불퉁한 거 있으면 신발이 바닥에 풀어놓은 거를 훑고 지나다니니까. 어우, 사장님도 많이 잡으시네. 어우, 뭐 줄 태우셨나? 아, 이런. 이야. 안 도망갔으면 벌써 다섯 마리인데. 아, 이게 잘 나오니까 재밌네요. 어우, 그래, 그래. 또 한 마리 왔어요. 그래. 오, 버텨요. 에라이. 네, 풀치가 어디냐. 저 고등어가 물었구만. 큰 놈인 줄 알았더니 고등어가 물었어. 와, 고등어다. 어허. 자, 고등어. 큰 놈인 줄 알았어요. 와, 끝까지 날뛰네. 어, 대본 달려있다. 이건 정리 좀 해야 되겠네. 갈치가 세 마리 더, 아, 네 마리 더. 아, 딱 보러 움직였어. 네. 사무장님이 칼 빌려주시고 더 잘 나와. 칼 때문에? 아, 무섭다. 자, 아, 일단 카운팅. 14마리. 오! 3집안. 이거 그래. 고등어인가 이거? 또? 나 왜 이렇게.
3마리. 가봐, 하나 더 크게 나와봐. 5마리. 아이고, 씨. 에이, 나 큰 거 한 마리인 줄 알았어. 선사가 좋고 장비가 좋고 바늘이 좋네요. 자리도 좋지. 어우, 바늘 10개 중에 9개를 갈았어요. 괜찮으세요? 줄 태운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 둘 셋. 오, 6마리 잡았네. 자, 1타 6피 딱 20마리네요 진짜 놓쳐맞아 온다. 이거 큰 놈 아닌 고등어다. 야, 하백도 진짜 입질 좋네요. 이거 어, 버틴다. 후치기가 돼버리네. 그래, 뭐래도 나와라. 오씨, 아 이번에 엉켰네. 한치 어구는 없어요? 어? 한치 어구는 없어? 한치? 예. 예, 고맙습니다. 풀풀풀풀 하는구나.
아, 또 사무장님 고마워. 뜨시잖아. 무슨 시칼 같은 부엌칼로 이렇게 잘 뜨시지. 내 거. 좋아요. 말로 가지 못해라. 칼을 잘 가르신 건가? 스킬이 좋으신 건가? 둘 다인가? 와. 저도 일찍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실내가 되어있고 날벌이 진행이 되면서 소환이 양형제기도 떨어졌습니다. 실내가 되어있습니다. 아, 선장님 예리하신데? 칠지다 칠지. 와 대박. 아 꼬랑이 너무 맛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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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거 좀 잡아보고 싶다. 와. 육지 정도 되겠네. 와. 와. 저런 것도 나오는구나. 시간이 12시입니다. 11시 57분. 온누리오 야참 클라스입니다. 와. 작품을 만들으셨구만, 작품을. 회 드세요! 회 드시고 하세요! 와. 형님, 이 안에 있는 게 볼락이에요? 자리돔 이거는 자리돔. 와 자리돔도 되게 맛있다. 어 맛있네. 자리돔 이게 깔치. 함장님 끝내줘 진짜. 깔치 있어. 와. 등고기다. 끝내준다 끝내줘. 와. 진짜 맛있네. 예. 양념은 또 어떻게 이렇게 해줬대? 자리돔으로 따라. 아 자리돔. 자리돔이 진짜 맛있네. 입질이 지금 다시 살아나. 야 나도 자리돔 진짜 간만에 먹어보네. 아 형님 진짜 태꼬시가 되게 고소해 이게 원래. 사무장님 횟집 하나 차리시지. 엄청 맛있다. 45마리요? 45마리야? 예. 아직 50마리 못 채웠어요. 갈치 흰살 생선이라 진짜 조림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금방 없어집니다 진짜. 오, 이제 막 와요. 와 칼, 그 큰 칼이. 이 완전 집사람이 썼나 이거? 왜 이렇게 작아졌지?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러네요. 오, 괜찮아. 풀치 아니에요? 쟤는 풀치. 이거 조금씩 일로 보내요. 제가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가지고. 괜찮네요. 2.5지만데도. 오우,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이야. 끝발올리시는데 갑자기. 그러게 말. 예, 와. 한 마리 더. 아, 이왕 하는 거 다섯 마리. 어휴, 큰 거 같아. 에라이씨. 뭐야 이거. 풀치 한 마리. 야. 제일 힘들 시간인데. 파이팅이, 파이팅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이고, 오랜만에 한 마리 왔네요. 자, 이제 한 마리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카메터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둘레 오래도 자꾸 꼬리 끊어먹어가지고. 가방 갖고 와야 되나? 두 마리였었구나. 세 마리였네. 왜 2.5지면 좋아.
언제 굵은 놈들 나오네. 이게 시치지 굵은 놈. 아유 아니에요. 삼지 조금 빠지겠네요. 오우 요거는 폭은 조금 적지만. 에휴 근데 보면 이런거 이런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자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도 오른쪽에 그 모서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낚싯대를 걷어달라고 대처를 해주십시오. 일주일 있었는데. 오. 그렇지. 뭔가 큰 입질이 있었어. 그래. 어이, 막판에. 삼지? 삼지 되겠네. 와우. 괜찮아. 어씨. 어우, 좋아. 어우, 한 마리 나왔네. 오, 자식. 잡혔다고 그렇게 욕을 한가. 어이, 구름 참. 까지 억지로 하면 1m 되겠네. 이야, 크다. 오, 앞판에 좋아요. 아휴, 물이 젤라. 뛰겼구나. 갈치는 막판으로 갈수록 아주 그냥 곡소리 나는데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낚시가 선상 낚시가 끝났다고 정의되는 거는 선장님께서 막판 부조를 울리시거나 아니면 내가 포기하거나 네, 선장님이 배를 안 울리셨으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직 낚시는 끝난 게 아닙니다. 풀치네 풀치. 4시에 딱 종료예요? 3자리 넘었지요. 예? 3자리 넘었지요. 아유 아니에요. 이제 두 마리여가지고
이제 일어나온 말이네. 어, 진짜요. 그 앞에 누구 90마리 잡으신 분 계시다고 하던데? 와, 얼마나 나온 거야 도대체? 대충 준비하시는 거야? 아, 드디어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막판에 화끈한 입질. 자, 지금 79마리인데 한 마리는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계속 입질 오네. 사무장님께 여쭤보니까 4시에 퇴청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3시 53분이네요 거의 뭐 막판까지 후회 없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기 뭐 물속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만색인가? 뭐가 걸렸어. 에이, 밧줄인지 뭔지 뭐가 아무튼 걸렸습니다. 이제 꽁치를 더 쓰려고 보니까 4시가 다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우, 너무 즐거웠어요. 갈치는 다른 거 모르고 진짜 이 눈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힘도 없어. 풀치 한 마리 딱 달려있네요. 아이, 저놈의 풀치 진짜. 자. 자, 풀치 딱 80마리 있잖아요. 84하고 갑니다. 84 초보가 이만하면 됐지 뭘. 야, 어떻게 진짜 한 마리냐? 참, 너무하네. 야, 진짜 한 마리냐? 어메. 이런, 너무하는구만. 큰 핀도래. 이게 특주 핀도래죠? 근데 이거 좀 챙겨가는 편입니다. 핀도레가 막상 구하려고 보면 1호 핀도레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게. 허리 아프네요. 와, 사장님 안 잡으셔요? 네? 아, 끝났어. 사무장님이 4시에 퇴청한다고 하셨다. 한 80마리.